해파랑길 지금까지 몇 번 걸어봤는데 오늘 이 구반 경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더 thank you.
Thank you.
혜라님, 네. 우리 부산에 여행 트레킹이라는 밴드 있죠? 네네. 카페도 있고. 네. 그 뭐 하는 곳이에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모여서 다니는 곳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네. 무슨 투어 그런 그 보면은 주로 여행 관광 중심이잖아요. 네, 저희들은 모체는 저기 모드 투어인데요. 예. 모드 투어 안에 이제 트레킹을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행을 국내 여행을 하시는 분들 트레킹 위주로 섬도 다니고 지금까지 해파랑 길도 다니고 예. 그다음에 뭐 해외 트레킹, 국내 트레킹, 그다음에 골프 투어, 뭐 제주 투어, 섬 투어 다 하는 일반 여행사입니다. 여행사인데 그 안에 이제 트레킹이란 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여행 트레킹 검색하시면은 뜨면은. 공개 밴드라서 어느 누구도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 그 밴드를 통해서 정보를 취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예,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게. 아, 제가 그러면은 그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여행 트래킹. 네, 감사합니다. 예. 걸어가서 TV 화이팅.
마지막에 오잖아. 맛있는 파메사로 오세요. 아, 19 코스 찍으셨나요? 네, 예. 아. 다음 코스 19 코스 진행할 겁니다. 네. 회원님, 우리 오늘 해파랑길 18코스 완주 다 했습니다. 해수도 네. 완주 인정하는 데고요. 칠포 해수욕장에서 화진 해수욕장까지요. 오늘 날씨가 네. 흐리고 빗방울도 살살 날리면서 네. 좀 시원하게 온 것 같은데 어땠어요? 아, 진짜 지금까지 몇 번 해파랑길을 걸었는데 걸어온 중에서 오늘 길이 제일 걷기도 편했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 길가에 볼거리도 네. 너무 많았고요. 네. 특히 그 파도가 네. 좀 높은 편이라서 네. 그거 보는 재미도 좋았고요. 그렇죠. 네. 쨍쨍한 날보다 이런 날이 별로 만나기가 좀 힘든 행운의 날이라고 그러네요. 아, 맑은 날보다 이런 날이 더. 네. 아. 네. 그래서 정말 행운이라고 네. 네. 아까 막 생색들을 내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네. 그럴 정도로 오늘 날씨도 정말 좋았고 구간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19코스에서 뵙겠습니다. 네, 19코스에서. 다음에 19코스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